여기는 채광이 아주 좋네요. 여기 보시면 바닥에 비친 거 보시면 채광이 아주 좋네요. 방 크기는 이거 좀 작긴 한데 채광이 아주 좋습니다. 불을 꺼도 뭐 끄나 키나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채광이 좋아요. 주택가에 이렇게 채광이 좋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런 방이 정말 많이 없죠. 해가 딱 여기 앞에 건물이 있긴 있어요. 앞에 건물이 있긴 있지만 여기 양쪽으로 비치는 시간에는 해 채광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채광만 좋아서는 안 되는데 여기가 천에 35만원이에요. 천에 35만원이면 평균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2m 80에 이렇게 하는 3m 40이에요. 2m 80에. 근데 제가 오픈형은 항상 얘기하는 게 분리형은 이 공간에 이렇게 분리가 돼 있고 제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찍는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 집이 분리형이었으면 2m 10밖에 안 돼요. 2m 10에 이렇게는 2m 80. 그러니까 오픈형하고 분리형하고 찍을 때는 좀 그거를 저도 유의해서 찍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여기가 이렇게 분리가 돼 있고 문이 있었으면 여기까지 끝까지 안 찍고 여기서부터 제가 이렇게 찍어야 되니까 분리형은 그렇게 되니까 그걸 유의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 크기는 그렇게 많이 크진 않지만 여기는 가장 메리트 있는 게 채광이네요. 요 방은 여기는 채광이 가장 메리트가 있고. 그러니까 나는 뭐 방 크기 뭐 다 필요 없고 뭐 채광이 있어야 된다 하신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채광만 따지시는 분에게 또 요 건물에 요 호수가 또 이런 거지 또 반대편 호수는 또 채광이 안 좋을 가능성이 또 커요. 그러니까 호수 채광 좋은 게 드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한 영상에서 채광 좋은 방 보고 한 영상에서 큰 방 보고 한 영상에서 깔끔한 거 보고 그거 세 개를 다를 대응 방을 찾으니까 힘든 거지. 사람 욕심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관리비가 여기는 8만원에 도시가스까지 포함이네요. 500에 40, 1000에 35까지 가능합니다. 신대방 이렇게 가깝고요. 그래서 채광도 좋고 넓이도 좋고 깔끔하고 그런 집이 많으면 뭐하러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겠어요? 아무 집이나 가면 되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방을 볼 때는 물론 모든 조건이 다 완벽하면 좋지만 한두 개는 내가 포기할 거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 화장실을 그래도 화장실 한번. 화장실은 일반 원룸 사이즈 화장실이에요. 창문도 있고. 이 방은 여기까지 찍는 걸로 하겠습니다. 재생 목록 누르시면 가격대별로 방 다 정렬해 놨으니까 요거 보시고 시세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무실에 저랑 대표님이랑 유튜브를 각각 운영하고 있어서 제 걸 보신 분은 저한테 연락을 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